샘플 모형을 좀 만들어서 가져와봤습니다. 정상 혈액은 잘 보시면 찰랑찰랑. 잘을 넣어봐도 네. 네. 혈액에 수분이 많아서 제형이 묽고 혈관을 타고 잘 움직이잖아요. 네. 자, 주기대 혈액 상태가 되면 보십시오. 아이고, 아, 걸쭉하네요. 실제로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피를 뽑을 때 이렇게 잘 흐르지 않고 이렇게 죽처럼 이렇게 끈적하게 이제 나오는 혈액들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혈액이 네. 혈관을 지날 때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먼저 일반 혈액입니다. 일반 혈액, 정상 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쭉. 원활하게. 원활하게. 찰랑찰랑. 보일 수 있습니다. 네. 찰랑찰랑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자 우리 몸속에 주기된 혈액이 만약 흐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보겠습니다. 아이고 아, 느려 이 정도면 네 막힌 것 같은데 답답하다. 무리하게 집어넣으면 터질 것 같아. 혈액이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 혈액을 받기 위해서 혈관이 얼마나 압력을 많이 받아요. 압력을 받으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그렇죠. 굉장히 팽창되겠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혈관은 이제 탄력성이 있어요. 복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70% 정도 막히기 전까지는 자극 증상이 없어서 이렇게 혈관 안에가 손상되고 좁아지고 있지만 증상이 없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.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게 되면 심근경색, 협심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. 심장마비가 오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. 네, 이뿐만이 아니라 혈전이 이제 뇌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. 이때 뇌혈관에 혈액이나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뇌 손상을 부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의식불명이나 언어장애 또는 사지가 모두 마비되는 끔찍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뇌출혈의 경우에는 한번 발병하면 사망이라는 굉장히 위중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. 혈관질환은 이처럼 사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암을 제외한 사망원인 1, 2위를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